시간이 길이야. 맞아. 일을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. 반갑습니다. 선생님, 감사합니다.
좋은 얘기를 해주면 정말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또 예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. 저희 가게 들어오실 때마다 오늘 또 가장 반가운 사장님 살 좀 빠지신 거 아니에요? 이런 얘기 해주셔가지고 원래 가장 먼저 쳐주신 분께 칵테일 서비스 하는데요. 오늘은 가장 먼저 쳐주셔서 제가 마마 한 병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드시던 걸로 아니면 뭐 칵테일 원하시는 거 말씀하십시오. 누군가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더 자존감이 상승하고 좋아지듯이 지금 같이 앉아계신 분들께 평소에 안 하시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게 어떨까요?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이라 마지막 막바지의 날이라서 김광진 씨의 편지라는 곡 한번 전해드려봤어요. 여기 노래 가사에는 여기까지가 뭐 끝인가 보 이런 가사가 나오니까 이제 3월도 여러분들이 이별을 해야 되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전해드려봤습니다.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 쪽지 적어주셔도 좋고요. 자리에서 편안하게 듣고 싶은 노래 말씀해 주시면 신청곡으로 전해드릴게요.